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국어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문어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어느덧 여섯 번째 수업 시간이네요. 여섯 번째 수업은 어떤 내용일지 한번 교재를 함께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수업 6단원 공부 내용은요. 바로 내용 추론하기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펴셨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6 내용 추론하기를 보고 있겠군요. 여러분 이름을 먼저 써주세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용 추론하기는요. 6학년 1학기 국어의 여섯 번째 단원 내용을 추론해요. 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아마 교과서를 본 친구들 혹은 지금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교과서에 6단원 내용을 추론해요.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필요한 내용을 선택해서 오늘 한 시간 동안 공부할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교재로 와볼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추론해 봅시다. 우리 탐정이 되어서 무슨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 추론하는 것이 오늘의 수업이에요. 꽤 재밌겠죠? 오늘은 재밌는 세 가지 활동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광고를 볼 거예요. 그 광고 안에 숨겨진 내용을 추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이 그림 작품을 준비했어요. 그 그림 작품 안에 내용을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용을 추론해 보니까 어떤 점이 좋았는지 한번 얘기해 보면서 추론하기의 장점을 알아볼 거예요. 교재 준비됐나요? 교과서가 있다면 함께 참고해도 좋고요. 필기구를 들어서 지금부터 교재를 살펴보며 같이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광고가 나오네요. 어떤 광고냐 하면요. 제목이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광고예요. 이 광고를 영상 광고인데요. 이 광고를 선생님이 보여주기 전에 제목과 우선 여기 있는 여섯 개의 장면을 먼저 살펴보세요.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인지 느낌이 오나요? 맞아요. 짐작 여러분이 지금 하니까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짐작이 되죠. 이런 짐작하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추론하기랍니다. 지금 알려져 있는 정보, 사진을 통해서 짐작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나요? 맞아요. 선생님이 확인해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금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추측이 되는데 과연 정말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실제로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한 일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부터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시선을 조금만 넓혀주세요. 저는 초등교사 김선경입니다. 저는 봉사단 방은화입니다. 저는 하늘사 정일경입니다. 어머, 눈치채셨나요? 어쩌면 여러분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내용이 어때요? 영상이 나오나요? 네, 그러면 이제 물음에 한번 답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온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직업은 어떤 직업들이 나왔나요? 맞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도 나왔고 학생도 나왔고요. 봉사를 해주시는 봉사단원분도 나왔고 그리고 한의사분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죠? 모두 다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탈북 주민이라고 하죠. 네,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넘어온 주민이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영상을 보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이 또 맞는지 확인도 하고 아 맞아!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제목! 우리는 이미 하나! 라는 제목의 뜻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광고의 제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신영이가 생각했어요. 이거 뜻이 무슨 뜻일까? 이 제목은 무슨 뜻일까? 하면서 추론을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추론하냐면은 여기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추론을 했어요.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릴 수 있어요. 내가 직접 겪은 것도 가능하고 혹은 보거나 들었는 것도 가능해요. 그것을 통해서 아,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아, 이런 제목일 거야 하면서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어요. 혹은 여기 영상에 나오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단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이 추론하는 방법이랍니다. 두 가지 추론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밑에 예시가 나와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추론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낯선 곳을 잠깐 여행하는 것도 힘든 점이 많던데 잘 적응하며 사시는 게 놀라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낯선 곳을 잠깐 여행하는 것은 나의 경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어떤 추론이다? 나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추론을 한 거죠. 두 번째,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은 모두 즐겁게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 같아. 하니까 무엇을 봤어요? 맞아, 표정이나 행동. 바로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했네요. 여러분, 단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사를 하거나 관찰할 때 단서를 파악하는데요. 단서의 뜻은 바로 옆에 나온답니다. 단서란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까닭을 풀 수 있는 실마리, 즉 힌트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퀴즈를 풀 때 힌트 주는 것도 바로 단서예요.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단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하는 방법은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두 가지를 사용해 보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 어떤 뜻을 가졌을까요? 네, 이렇게 바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모두 같은 민족이자 하나의 결례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제목을 이해했어요. 제목의 뜻을 추론했죠. 이런 뜻이라고 나와 있나요? 아니요. 설명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추론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광고를 보고 추론했어요. 광고 안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 행동, 표정,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경험을 통해서 추론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러한 광고 속의 말, 행동, 표정, 정보, 경험, 이것들을 모두 합쳐서 뭐라고 하죠? 추론하는 데 쓰이는 단서라고 하죠. 단서예요.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바로 추론이라고 해요. 책박사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이미 아는 정보를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을 추론이라고 해요. 이런 추론 끝에 우리는 이미 하나! 라는 뜻이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탈북민들이 있고 그런 탈북민이 이미 같은 민족이자 우리들과 같은 하나의
결애라는 뜻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광고 살펴보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추론해보았어요.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볼게요. 우리는 이미 하나를 보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걸 우리가 추론했었죠? 우리 주위에 북한 이탈 주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광고를 보고 추론할 수 있었어요. 또 서로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추론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북한 이탈 주민도 우리 주변에서 한 가지 직업이 아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네요. 네, 지금까지 광고를 통해서 추론하기를 해봤는데 다음은 무엇을 살펴보기로 했죠? 그림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한번 그림을 봅시다. 어떤 그림인가요? 바로 김득신 화가의 야묘도추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그림인가요? 아마 유명한 그림이라서 여러분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처럼 자세하게 본 적은 없을걸? 지금부터 그림을 한번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론을 해볼게요. 왼쪽 그림을 보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선 추론을 하려면은 그림을 잘 살펴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 단서를 찾아야겠죠? 여기 있는 단서란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날 까닭을 풀 수 있는 실마리, 즉 추론하는 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단서가 뭐가 있는지 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고양이와 닭 부분을 확대해 보았어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고양이 입에 물려가고 있는 거 보이나요? 맞아요. 거기 병아리가 있네요. 그리고 닭이 그 병아리를 물고 있는 고양이를 쫓아가고 있어요. 마치 거기서 하는 것 같아요. 요 부분 찾았었나요? 병아리 못 봤다라고요? 네,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수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다음 단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뭘까요? 한 남자가 들고 있는 기다란 나무인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고양이를 쫓기 위해 혹은 잡기 위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요런 도둑 고양이가 하면서 날쌔게 이렇게 뛰어나가고 있어요. 엎어질 듯 하면서도 이 고양이를 쫓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 발견했나요? 또 다음 화면 볼게요. 위에 아낙네가 서 있어요. 근데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고양이를 향해 뛰쳐나가고 있어요. 발을 한번 볼까요? 맨발이죠. 신발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어요. 이 발 보이나요? 땅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어요. 아마 이제 막 점프하려고 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 아주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구머니! 이를 어째! 하면서 막 뛰쳐나가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 그 위에 있는 평화로운 나무가 있어요. 나무 끝에 근데 뭔가가 통통하게 자라고 있어요. 새싹이 나고 있네요. 이걸 보니까 새싹이 나고 있다. 어떤 걸 추론할 수 있죠? 지금 계절을 추론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단서를 파악했어요. 선생님이 작은 화면으로 보여줬는데 아까 찾았던 단서들을 동그라미 해볼게요. 우선 고양이와 닭, 두 번째 남자가 뛰쳐나오고 있는 장면, 그리고 기다란 나무 작대, 그리고 위에 아낙네가 맨발로 뛰쳐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새싹이 나오고 있는 나뭇가지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이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마구 막 떠오르죠? 선생님이 여기 있는 친구들의 말을 읽어볼게요. 고양이를 쫓는 저 긴 막대를 사진에서 본 적이 있어. 아마 옛날 사람들이 쓰던
담뱃대라고 하는 바로 곰방대라고 해요. 즉 옛날 사람들이 담배를 필 때 사용했던 기다란 곰방대니까 이걸 보니까 지금이 아니고 옛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고양이가 입에 병아리를 물고 달아나는데 어미 닭이 길을 쓰고 쫓아가는 걸 보니 점점점 하면서 여러분 뭘 추론했어요? 분명히 그 어미 닭의 새끼 병아리인 것 같죠. 자기 새끼인 거야. 그러니까 물려가니까 푸드득거리면서 고양이를 쫓아가죠. 나무에 새싹이 돋는 걸 보니 아마도 계절이 어떤 계절이라고? 이제 막 봄이 겨울에서 딱 봄이 되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마지막 여러분 자유롭게 추론해보세요. 이 말풍선 안에 여러분이 추론한 내용을 한번 넣어볼래요? 넣어보았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추론했어요. 여기 옷차림이랑 또 집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이 아니에요. 아주 옛날인 것 같아요. 우리 조상님의 옛 삶의 모습인 것 같아 하면서 선생님은 추론해 보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다양하게 단서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그림에 나오지 않는 자신의 배경 지식을 떠올리면은 더 추론하기 좋아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친구 배경 지식을 활용했어요. 곰방대라는 걸 이 친구는 아는 거야. 이미 알고 있던 내 지식을 아니까 이 연결을 한 거죠. 그림에다가. 아, 저 내가 알고 있는 곰방대를 그림 안에서 들고 있네? 저거는 옛날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쓰던 물건이야. 즉, 조선시대 그림인 것 같아! 하면서 배경 지식과 내가 찾은 정보를 같이 연결해서 추론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배경 지식을 떠올리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며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짐작, 즉 추론해보면 좀 더 깊고 넓은 내용이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확인해보았네요. 오늘 두 가지 추론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광고를 보았고요. 두 번째는 그림을 보았어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추론해보았는데 어떤 점이 좋았나요? 추론하며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맞아요. 추론하며 읽으면 내용이나 상황을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봤던 그림도 잠시 잠깐 봤을 때는 대충 보니까 그냥 그림인가 보다 고양이가 도망치고 있고 다른 닭이나 사람들이 고양이를 쫓으려고 하고 있네 하면서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아 어떤 일이 있는지 아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추론하면 직접 드러나지 않은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추론하며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냐면은 이해가 잘 된다 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바로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추론해 보았어요. 세 가지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광고 추론하기 했고요. 그림 추론하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론하면은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볼까요? 추론하기는 이미 아는 정보를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을 추론하기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배경 지식을 떠올리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생각하면은 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추론하면은 좀 더 깊고 넓게 내용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추론하며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은 바로 위에 나왔네요. 이해가
이해가 쉽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여섯 번째 소 추론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앞으로 주변을 살펴보면서 글을 읽으면서 혹은 영상을 보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 배경 지식과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한번 추론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추론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과정도 살펴보세요. 그렇게 추론하고 확인하기를 여러 번 반복한다면 여러분은 쉽게 탐정이 될 거예요. 짐작하기를 매우 잘해서 쉽게 추론하고 잘 맞힐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섯 번째 국어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